그러니까 소프트종하고 프리선 열린 게임에 유비가 있어? 그리고 강부 쓰면 되냐고 물어본다고? Excuse me, what the? 현영상의 루트는 3년 전 호텔 루트의 리메이크이며 캐릭터 기준은 시젤라입니다. 다른 캐릭터 사용 시 머리 장비 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성과 시작템은 다음과 같이 세팅해 주세요. 기본은 스킬 가속이며 취향으로 반격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프리셋 버그로 캐릭터 방어력 20% 증가 외 나머지 두 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싫으시다면 다른 걸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만약 매칭 시 다른 던지기 플레이어가 있어서 싸워야 할것 같은 경우 CD를 쇠공으로 변경해 주세요. 아이템 칸은 빵과 물을 제외 4칸 이내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면도칼과 커터칼을 얻어 표창으로 제작. 이후 시작 무기 CD 5개를 전부 차크람으로 제작해주세요. 기존 서버와 다르게 최대 개수 8개 제한이 풀려 있어서 125개 한 번에 장착 가능합니다. 십자가와 성수 혹은 성배를 찾아주세요. 고의사 제복과 성수를 제작합니다. 시작템 덕에 CD 찾는 수고가 없어져서 빠르게 졸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호텔에서 싸운다고 CD를 변경한 경우 두 개 이상 찾아주세요. 어딜 먼저 가든 상관없으나 금지구역으로 설정되는 곳으로 먼저 이동해주세요. 필수로 화약 두 개 돌멩이 타이즈를 챙기고 가능하다면 원석이 곡괭이를 챙깁니다. 화약과 돌멩이로 부싯돌 두 개를 제작 후 돌멩이는 버립니다. 황금이 제작 가능한 경우 바로 신법이까지 오케이. 제작합니다. 필수로 원석 두 개 약초 스카프를 챙깁니다. 터번을 제작합니다. 꽃터널에서 못 찾은 곡괭이를 챙깁니다. 이하 아이템을 제작하면 빈칸이 생기니 피아노선을 챙겨 호루스의 눈을 제작합니다. 오케이. 라이터 쇠사슬 팔찌를 챙깁니다. 체인 레깅스를 제작합니다. 필수로 망치를 챙깁니다. 가능하면 종이도 챙깁니다. 망치로 스카라베이 팔찌를, 종이로 바이오 부스터를 오케이. 제작합니다. 유경 목탁 마을회관에서 못 챙긴 종이를 챙깁니다. 무기는 이틀 전까지 차크람이면 충분하니 1세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2차 테스트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